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TV 소붕대붕입니다. 오늘은 인천 자유공원에 왔습니다. 인천 자유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공원으로서 인천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공원입니다. 벚꽃의 꽃자락에 있는 지금 시즌인데요. 이렇게 벚꽃이 만개하고 꽃잎이 하나 둘 떨어지는 이 시기인데도 너무나 아름다운 자태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 자유공원에서는 앞에 월미도가 보이고 그리고 인천항 그리고 인천대교 그리고 좌측으로 송도 그리고 더 멀리 인천국제공항 영종도 강화도까지 보이는 전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 분들이라고 하면 이곳에 올라서 인천 앞바다를 보면서 성장한 추억을 갖고 있는 공원일 것입니다. 지금 저 멀리 영상을 보면 서구에 청라도 보이고 그리고 네, 남구, 중구, 동구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천의 옛 그 중심지인 신흥동, 신포동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영상은 지금 인천자유공원의 아래쪽에 있는 네, 차이나타운 쪽에서 본 풍경이고요. 지금 팔각정을 중심으로 네,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팔각정에서 저 북쪽을 바라보고 공원 중심에 있는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그 뒤에 인천의 명문 제물포 고등학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그맣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기상대인 인천 기상대입니다. 세종대왕과 장영실이 추고기를 만든 이래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기상대인데 뭐 경성, 대구, 부산 등 우리나라 13개 지역은 물론 중국까지 아우렀다는 그런 추구소이며 1910년에는 헨리의성을 관찰했다는 기록도 가지고 있답니다. 방금 지나간 장면은 인천의 또 다른 명문 고등학교인 인일여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인천의 제물포 고등학교 인일여고를 다니는 그 언니 오빠들은 명문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컸었는데 네, 역시 지금도 60-70대가 넘은 분들 중에서 제물포 고등학교 인일여고를 나왔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간혹 뵐 수가 있습니다. 맥아더 동상은 자유공원의 어떤 상징적 부분인데요. 저희 부모님도 황해도에서 피난을 나오셔서 북성동 피난민촌에서 사시다가 결혼을 하셔서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결혼식 사진을 지금도 저는 가지고 있고 제가 어렸을 때 저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보니까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진행했던 월미도를 바라보고 서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앞에서 그 비눗방울의 풍선과 이렇게 풍선을 날리면서 엄마와 활짝 뛰놀고 있는 저 어린아이도 오랜 시간이 흐르면 저처럼 이 자유공원에 좋은 추억을 갖겠죠. 자유공원에서 멀리 찍어본 영상인데요. 지금 중앙의 자유공원의 정면 가운데에 보면은 이렇게 연두색 지붕에 하얀색 건물이 보이시는데 그것이 제물포 구락부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외교가 진행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각정을 넘어서 다시 자유공원의 광장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네, 메가다 동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예전과는 다르게 중구와 동구 쪽이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계탑, 네, 예전 그대로네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유공원에 와서 놀다가 선배들한테 뒷골목에 끌려가서 매도 맞고 그랬던 추억이 있는 곳이고요. 밑에 심포시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짜장면, 쫄면이 만들어진 동네이기도 합니다. 자유공원에 놀러 오셔서 여유를 즐기시고 돌아가실 때는 심포시장을 둘러서 맛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먹어보는 것도 좋은 추억거리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북성동을 향해서 드론이 날아가고 있는데요. 삼촌, 저 앞쪽에 우리 예전에 살던 집 보이시죠? 그래서 좌측에 아파트, 높은 아파트 두 개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데 보셨어요? 네, 빨리 건강히 쾌차하시길 멀리서 조카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